자, 오늘은 가치 투자 중에서 ROA와 RO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응용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저평가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것 같은데. 기업에 대한 존재 이유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왜 존재를 하느냐?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정의인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윤 추구. 뭔가에 대해서 이윤 추구를 해서 이윤 추구가 되는 기업이 결국에 살아남는 거고 생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들이 바로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는 거죠.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이 가치에 맞춰서 상당 부분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 그 중에서 ROE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저평가 종목을 선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선정 이유는 현금 창출 능력을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ROE에 대한 방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ROA와 RO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ROA는 여기 이제 Return on Asset입니다. Asset이 그러니까 Asset이라는 게 자산이죠. 그 자산의 Return이 뭐예요?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자산 위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돈. 그래서 우리가 총자산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총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더하기 부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뭐랄까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ROE, 바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에쿼티거든요. Return on Equity.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기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끼고 번돈 말고 나의 수익으로, 나의 자본금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ROA보다는 ROE를 많이들 보시는데, 이 ROE에 대한 개념 자체가 높을수록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 결국에는 현금 창출 능력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 창출 능력이 많고 기업에 대한 잉여금이 높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도 주주들한테 상당 부분을 베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배당에 대한 성향이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성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에서 일회성 비용을 빼고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차감전 수익이라는 부분 자체를 제외한 뒤 일회성 비용이 제외가 되면 이게 단기 순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번 분기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뭐, 캐파를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회성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ROE를, 본인의 스타일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뭐, 요런 거를 우리가 HTS 상에서, 키움증권 말고 다른 HTS 상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ROE를 계산을 다 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근삭간말 정확한 계산은 바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뭐, 여기에서 자본이 있고요. 그럼 여기 요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채도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산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계산해 볼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ROE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 자체가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흑자 전환이 갑작스럽게 됐는데 이 바른손 ENG라든지 이런 종목군, 바른손 ENG나 이런 종목군들이 우량주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다만 일회성 비용 자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왜곡되게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예시를 조금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예시. 자, 우리가 통신업종을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SK텔레콤이, 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시가총액이 20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KT라는 종목 같이 볼게요. KT가 이제 7조 2천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한다면, 야, KT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SK텔레콤은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25만 원인데, 자, KT는 27,650원이기 때문에 이게 10배 가까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자, 요게 SK텔레콤이 자, KT가 7조 2천억이고요. SK텔레콤이 20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뭐 절반의 2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작정 가격적인 단순치만 보고 KT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이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ROE를 같이 한번 보신다면, 자, 기업에 대한 부분 볼게요. 자, KT라는 기업에 대한 ROE는 어때요? 6%, 뭐 4%, 5.5%였어요. 말 그대로 상당히 뭐 그렇게 평이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거고, 자,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은 ROE가 10%, 15%, 15%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현금 창출 능력이 SK텔레콤이 두배 이상 높았던 거죠, 사실. 그런 주가적인 부분,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평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LG유 플러스 한번 같이 볼까요? LG유 플러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보시면요. ROE가 뭐 10%, 10%, 지금 8% 이렇게 변해가 왔었는데, 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봉봉 어때요? 지금 2016년부터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왔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를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LG유 플러스도 6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조, 뭐 3조 이랬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기업에 대한 가치, ROE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ROE라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가치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잣대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